여러분 안녕. 나는 하나야. 오늘의 하나의 부트리는 바로 구름빵. 이야. 자, 이야기를 슝슝슝 들어가 볼까?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왔고 비가 뛰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동생을 깨워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끼고 비가 후두둑 후두둑 내리는 하늘에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뭇가지에 무슨 조그마한 것이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이 베개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가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구름이 날아가지 않게 작은 구름을 나뭇가지 빼서 안고 가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받으면서 먼저 큰 드립에 구름을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과 우유를 넣고 휘저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트를 넣고 그 다음엔 오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빠는 회사에 가느라 구름빵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 텐데 엄마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구름빵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와! 구름빵을 먹은 우리도 하늘을 훨훨 날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빠에게도 구름빵을 갖다 드리자. 우린 구름빵 네 개를 들고 비닐봉지에 꼭꼭 싸서 창문을 닫고 날아갔습니다. 아빠가 어딨지? 복잡한 도시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군. 우리들은 아빠를 찾아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드디어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닐봉지를 풀어 아빠에게 구름빵을 줬습니다. 아빠는 구름빵을 먹고